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면 우리 모처럼 교회 생일인데 참여해야 되는데 귀신 얘기를 한다. 네, 뭐 상관없죠? 네. 어디 기뻐하세요? 정말 우리 가장 괴롭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또 다시 알게 되고 그리고 대학생 또 듣게 되니까 그때 귀신 들려 보세요. 귀신 들려서 눈물을 고통하게 되세요. 그때 귀신 들려 성경은 이렇게 배려가 아니더라도 귀신 들려 이 원인을 귀신이라고 딱 찍어서 말한단 말이죠. 참 놀랍죠. 아멘. 그때 귀신 들려 아니 눈물 고파가 된거 없고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겠지만은 얼마나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그때 귀신 들려 하고 원인을 말입니다. 귀신 들려 눈물과 방울이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고쳐주십니다. 벙어리가 말하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지라. 이적이 일어나고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도 깜짝 놀라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혹시기하는 자들이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분쟁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분쟁하는 자마다 서지 못하리라. 저 교회나 집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분쟁하면은 나눠진단 말이요.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각자가 가정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약에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세력이 서로 분열되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소개되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입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산관이 되리라.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면 너네들 귀신 쫓는 뭐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혹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한 거거든요. 네. 지상 권세가 마귀 권세가 지상 권 최고의 권세는 마귀 권세인데 마귀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와야지 귀신이 쫓아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하늘의 권세가 온 거예요. 성령은 왕이시니까 하늘의 권세가 온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앉으시고요. 앉으시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뭘 축하해요? 네? 살아남으신 걸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딱 만으로 딱 관련이 되죠.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처음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았어요. 진짜예요? 진짜 많이 살아남았어요. 많이 살아남았어요. 어? 제가 어떤 사람하고 야 우리 한 5년 되면은 이 사람도 그 사람도 결혼했다 나가겠단 말이죠. 한 5년 됐을 때도 생각보다는 많이 살아남았고 지금 됐습니다. 18년이 됐는데 정말 예상보다 많이 살아남았다. 반 이상은 살아남았죠? 그렇죠? 예? 이현희사님 반 이상 살아남았죠? 아니 좀 똑똑해요. 목사님 분명한 걸 좋아해요. 많이 살아남았는데요. 이거보다
반 이상 또는 3분의 2 또는 이 명수까지 해서 예, 한 100여 명 또는 120명 130명 말 이렇게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교회라는 거 알죠? 광야교회 구약교회 구약 무슨 교회요? 광야교회 광야교회에서 사실 하나님 미리 약속을 다 하셨고 예? 이미 약속 이미 약속 받은 땅이에요. 족과 꿀이 흐른 땅 너네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에게 주겠다 이거 니네 거다 니네 거 그래서 이제 그거 자기네 땅 응? 그 분동권 머리에서 이랬어요. 가자 가자 하고 우리가 찾으러 한단 말이죠. 우리가 찾으러 가는데 그 도중에 다 전멸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00만 이상 200만 이상 또는 300만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나도 보통 주로 나들을 200만 이상 근데 남자 장전멸만 네? 60만 이상 그러면 우리 100명만 모여도 야 저 사람들 이상한 여자나 이상한 남자나 그걸 독특한 사람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김경원이죠. 저 밖에 이상한 사람들 봐라 그죠. 나도 참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독특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성격이 독특하거나 자아가 너무 센 것도 이상하지만 나머지 형이 있어요. 야, 100명만 모여도 다섯 개 힘들어요. 이렇게 아주 중구난방 만약에 선교지에서 우리 다수결로 의견을 좀 의견들 각자 말해보면서 어떻게 하자 그러면 적전부전이죠. 왜 개성들이 각각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다수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 어떤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있죠. 뭐 물어보잖아요. 야 우리 이거 천장을 무슨 색깔로 할까? 진짜 중국 남방 근데 통일이기가 참 힘들어. 야 정말 전문적으로 좀 잘 하는 사람이 딱 알아서 색을 전체 다 감당한다든가 또는 몇 사람은 조금만 강의해서 해야지. 여하튼 60만 100명만 모여도 정말 중국 남방이다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남자들도 이 헤게모니라 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지금 꼭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여성 동지들은 그런 거 좀 없죠? 네? 그죠?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런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앞에서 잘 한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남자들 목소리 호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틈만 있으면 치고 나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틈만 있으면 그냥 치고 나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조금만 허점을 보이고 조금 뭐 잘못하고 그러면 그걸 기회를 이제 막 들고 나오는 거죠. 남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압하려면 아주 보통 잽이 안 돼야 돼요. 잽이 뭐가 안 돼야 돼요? 잽이 안 돼, 잽이 안 돼야 돼요. 아주, 나보다는 월등하구나 해서 팍! 죽이지 않으면은, 이게, 도전하고, 거역하고, 막, 책을 넣는단 말이죠.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죠? 백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우리도 진짜 간신히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지 몰라요. 우리 이전의 청년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이 어른들도 아마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난 갈수록 아 그런 거 없어 다 무시해 무시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타나죠. 우리 이 세계 선교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목사님들을 리더들도 있지만은 완전히 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나와 당신이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 실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한두 번 하고 그냥 다시 못하는 겁니다. 와 정말 이게 우리와 굉장히 차이가 나는구나. 저 사람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구나. 뭔가 그래야 사람이 보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근데 여하튼 남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여성 동지들이 잘 모르겠지만 근데 100명이 아니고 만 명도 아니고 60만이다. 60만 한 숫자가. 그래서 민주주의 기사장에서는 250명의 장관을 모아놨어요. 그걸 유력한 정말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장들이죠. 모세가 또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뒤에 보내지도 못했단 말이죠. 아직은 막 들고 일어나죠.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이게 이 사람들 다 망가졌냐는 어디서 일단 모세에 대항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직접 대항할 수 없죠. 모세에 대항하다가 다 나가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겠죠. 그래서 250명 뽑고 만 명에서 우리 1,000명 정교 1,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명에서 1등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대충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신민정은 100번 태어나도 마지막은 진짜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들어요. 1,000명에서 10등 안 해도 그 머리 싸움이고 다 공부다 누나 한 공부도 안 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만 명에서 10등 이것도 어마어마한 싸움이고 힘들죠. 내노라 하는 자들이 다 힘께나 쓴다 이제 다 나서서 이제 모세에게 도전하죠. 근데 특히 결정적인 때가 다 있어갔죠. 과연 40년 동안. 근데 특히 어떤 때가 제일 결정적인 때였냐면은 바로 눈앞에 화폐 그 가나안 땅을 꿈의 그 복지를 눈앞에 두고 12명을 파견했는데 이때 이제 보고가 달랐어요. 두 명은 믿음의 보고요. 10명은 인간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다 끝나버렸죠. 두 사람 살아남고 이 60만은 과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이끌어내셨어도 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체험들 하면서 나와서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갈라내기 작업을 했습니다. 모세의 편에 선 자들만 찾아왔습니다. 단어도 주시 없어요. 누구 편에? 모세. 아니 아론은 대제사장 아닌가? 아론은 소용없어요.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를 따랐을 때 아론도 대제사장 노릇을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모세만 12장에 있죠.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그래서 모세의 형인 또 그 누나인 미디암까지 이제 들고 일어나서 모세에게 다녔는데 하나님 그들 지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뭔가 분위기 파악이 빠른 것 같아요. 눈치가 미디암이 까르다가 그렇게 분들병이 덮쳐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모세 보고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 옆에 있던 자들만 따라오는 거예요. 이들 12지파 12지파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직접 모세의 후계자고 갈렙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예, 두 사람. 나머지 열 집합, 나머지 모든 그 어른들. 다 죽고 나서 과연 사십니까? 자세하고, 그래서 관여해서 걸러내기 작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걸러내기 작업을. 이 사사기에서도 그런 데가 있네. 너와 같이 갈 자와 같이 가지 못할 자를 내가 갈라내겠다. 그래서 몇 명만? 수가 많았어도, 3만 2천 명이었어도, 네, 처음에 다 보내서 만 명 남으니까, 이것도 너무 많다. 이것 너무 많다.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예? 300명. 난 300명 가겠다. 더 많으면 이것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어? 그래서 믿었는데, 이게 더 컸어. 하나님은 모세, 여러분도 주셨어요. 여하튼, 축하합니다. 뭐를? 살아남은 거죠. 네? 나보다 더, 어떤 영성 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또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다 빠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리고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과예요. 우리는 약과입니다. 지금 저쪽 큰 교회에서는 정말 피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은 없어요. 식구들이 싸워, 식구들끼리. 적절하게. 다 파괴되고 있어요, 이제. 이, 각 그룹, 뭐, 단체에 서로 피튀기며 싸우는 거예요. 어? 네. 그렇게 무서운 싸움도 즐기고. 또,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정말 또, 실제로 혼자서도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배를 권유하는데 아마도 그 이점이 어마어마하다 말이죠. 또 미국에도 치유사역, 이제 오순절 운동 또는 그 은사주의 운동 또는 신사도 운동 뭐 비슷하죠. 아주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고 뭐 이게 조금만 뭐 다가와서 안수만 해도 막 팍팍 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근데 여기서 가르치면 대단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풀림에 있으면 그럼 지금 우리 교단에서 보다 헷갈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이것하고 이런 문제하고 정말 은사주의니 또 이 어떤 운동을 강력하게 존경하는 실제로 하나님 능력을 막 발휘해가면서 그래서 아주 온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프리메이슨을 점직한다. 그 참 사탄교를 같이 다니고 있다. 사탄교의 수장이다, 장군이다. 그랜드 메스너 33년간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네. 어떤 나라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호화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선교 나갔다 하면 영국 왕실의 황태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유명한 아프리카 어떤 사람이 우리는 10만 원짜리인가 그렇게 호텔까지 이 사람 50만 60만 원이라 아이 대단하구나. 뭐 호환 능력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응? 또 더 몇백으로 하루 먹는데
이렇게 몇백만 원씩 하면 너무하죠. 근데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뭐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오늘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럭셔리하게 사는데 어마어마해요. 나한테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 길바닥에 길이다, 금길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미 나 다 가졌어.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본가 또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세력이 그런 명성과 부를 공급하고 거기서 그 마력이 한번 빠지면은 참 고생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려고 한 거는 케네디 대통령처럼 자살행위라 참 힘들어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는 광야교회가 아니라 더 높고 동지가 아니니까 저기 더 묘하고 기묘하고 속임수가 강하고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당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솔직히 저는 제가 20년 여러 번을 제자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시끄러운 사람으로 봐 사람의 입장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힘듭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정말 힘들어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도 스스로에게 안심하지 못하죠. 그런데 길이 난진다. 내가 막 주장도 세고 또 자기 의도 초만하고 이거는 뭘 모르냐고. 이 위험은 너무 정말 당신 지성으로 안 돼요. 당신 지성으로 솔직하게 까발려서 말하면 당신 지성으로 어떤 가르침들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다 전문가란 말이죠. 적어도 신학교를 몇 개씩 나오고 신학교 나오면서 무슨 목회학도 하고 뭐도 하고 어두워 다들 나름대로 다 무엇이라고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는 전문가에 의해서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거는 정말 그 인기가 대단해서 저거는 가짜다. 전문가가 분별할 수 있어요. 당신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훌륭하네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것도 잘 읽지도 아니하고 읽어도 잘 모르면서 게다가 또 어떤 지성령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다치고 고집스럽고 자 너무한데요. 성경을 들으라 한 1년 동안 했죠. 목사님 난 이제 좀 성경이 틀려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세요. 난 좀 이제 성경이 틀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정말 최고의 비결을 가르쳐주셔서 허는 사람 없단 말이죠. 와서 목사님 난 그런 가르침 처음 들어봤어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지난번에 한 사람 만났단 말이죠. 정말 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바이블 스쿨 좀 어디 다닐 건가 소개를 해달래요. 예?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훈련은 자기가 받겠지만은 또 바이블 스쿨 그거 이제 자기 자기를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는 그 큰 목사님이 위해서 후원을 한다고 등록금 다 대주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바이블 스쿨 소개할 만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
혼자 앉혀놓고 그 사람하고 붙어서 세계적으로 못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직접 반응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듣는 것이군요. 들어야 되는군요. 배로 확실하게 기뻐하고 와서 보고 한 사람은 아직 한 사람이 없죠. 그냥, 그런가? 또 그런가? 마음속으로는 무슨 반응이 있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정말 성경 들으려고 하니까 조금씩 들리던데요. 우리 교회 교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요번 인도에서는, 제가 그 MPC 통해서 성경, 영어 성경을 나는 이거 갖고 듣는다. 이럴 때, 물론 육체의 귀로 듣지만은 그렇게 들으면서 정말 영의 귀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네? 영의 귀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 10이 있다. 근데 왜 좋아하느냐? 왕 열왕기상 3장 로마 마태복음 7장 왜 좋아하느냐? 거기 부분 부분마다 언제든 제가 이 귀로 들으면 아주 내 귀에 내 들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있으니까 그 챕터를 이제 골라낸 게 열 챕터 일자 열 챕터 더 듣고 싶어도 너무 분량이 많아서 하루에 그 열 챕터를 다 듣는 거예요. 진도는 또 다른 한 5장 이상도 읽어나가면서 이 열 챕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 들리니까 어떤 부분들이 전체 한 장이 다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그래서 들리면 참 믿을 수 있고 용기가 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되고 아멘 아멘 이연이 이연이 있다 있어요. 당신 좀 그렇게 해보란 말이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꽉 크게 잘 하면서 그 왜 안 하냐? 우리 유전도사님은 안 돼요? 안 들려요? 들릴 거 그대로요. 들릴 얼마큼 잘 들려요? 가끔. 예? 네? 아주 가끔은 아니고요. 잘 들리는 편인데. 그럼 뭘 나와요? 네. 야, 목사님 대단한 거 가지셨구나. 그렇게 들려요? 네. 아니에요? 아니구나. 성경이 들을 기는 데 들으라. 다 있지만 누가 성경을 들어야 된다. 최선 선생님 누구한테 한번 배워봤어요? 어디 크게 보세요. 배워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란 말이죠. 정말 성경을 해석하거나 어떤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전 성경 깊이 해석해 줄 그거는 안 하지만은 대량에서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거 못 알아듣냐 말이죠. 이 소리 못 알아들어요? 백설사님 성경 들으라는 얘기 못 알아들어요? 할 수 있죠. 또 막 기도하고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네? 가끔 가서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집스럽지 않고 정말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도 선지자가 어디서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네?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보통. 아시겠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제자들 말했죠? 큰 교회에서 보면은 그 교회에 재산이 있어요,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가장 큰 재산이 있어요. 그게 누구게요? 뭐게요? 네? 뭐게요? 충신들. 충신도 있지만은 그 충신들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가장 영감 있는 사람. 그 영감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 또 어디서 나오냔 말이죠. 처음 만났어요. 아이고 우리 백승진 축하. 우리 예배 때 좀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요. 너는 저 소수가 이수 너 왜 저 돌아다니니? 형은 좀 그래도 중학생이니까 그렇다 해도
뭐 물어봤죠? 누가 교회 최고 제사, 교회 최고 제사 어느 교회나, 근데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어느 교회나 교회 최고 제사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누구? 어떤 사람? 교회 최고 제사 사람 중에 사람, 사람. 박인성 회장님 누구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계세요? 제자. 네? 제자. 어떻게요? 제자. 제자죠. 다 제자인데 제자들 중에서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별 제자가 다 나오잖아요. 상진 멤버. 그렇지. 아이고 이제 돌아가네. 예?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예. 지성이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라는 줄 알고, 예? 공부 많이 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정말 뭘 말하는 줄 알고 빨리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제일 처음 시작했던 7명 중에서 몇 명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까지 이제 다들 목회자를 보좌하고 정성스럽게 또 조언도 하고 실제 힘이죠. 그 사람들 하나 잃으면 굉장히 아까운 거죠. 창설 멤버. 창설 멤버 중에서 제일, 그야말로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 교회에 초대교회 제일 처음 시작돼. 제일 처음 시작돼. 부터 같이 온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네? 아까 우리 고전 이사님한테도 당시 이전에 먼저 들어온 사람 누구였냐? 어? 얼마 있을 때부터 시작했느냐? 물어봤는데 저기 지하 구이동 말고 거기 그 수녀원인 수녀원인가 거기 있죠? 네? 거기 기도원이야? 거긴 기도원인가? 수녀원. 네, 거기 있죠. 아이고 정말 4명, 5명 많으면 10명 그럼 청년 기도회 한다고 정말 힘들고 힘들 때렸어요. 네? 그때 내가 이 어른들 팀에 껴서 말씀 전화도 없었고 그렇게 누가 인정했고 부를 사람도 아예 없었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최고의 대단이 되어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 몇 명 없었을 때 있었던 사람이 또 이제 나이도 들고 많이 돼서 이사를 가고 해서 없어지기도 하죠. 좀 세월이 오래가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7명 중에서 3명, 4명이라도 남아서 10명 중에서 몇 명이라도 남아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교회에 창립했을 때 100여 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는 50명이나 70명이나 끝까지 남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그럴 확률이 가장 많은 거죠. 여호수아 1장 매번 있는데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영어로 읽어도 내가 다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 남을 강해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세상에게 맹사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백성은 너무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이 양무리들을 이끌고 뭐 잘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자신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나도 진짜가 되기로 몸부림 주는 사람인데 따라온다고. 단 몇 사람이라도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단 몇 사람이라도 정말 순종스럽고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달리 나가고 간절히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저는 그렇게 끌어줄 그런 의무와 명령을 받은 겁니다. 명령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갈 때는 무슨 잘됐죠 뭐. 오히려 세계 여러 것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거 너무 안타까운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모은 나의 점은 여러분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목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 또는 세계의 많은 리더들인 사람들, 그들을 세울 가능자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필요해요. 그래서 이전에 불노 목사님도 그랬고, 또 우리 에반 선배님은 자기가 직접 이분도 물론 불노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좀 영적으로 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에반 선배님은 이거 좀 영어로 설명해 줄 사람, 영어로 말해 줄 사람 원했는데, 그 기도했는데 계속 만났어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하고 또 목회 오늘마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계속 나를 좀 인도할, 이끌어줄 그런 선배를 원합니다. 그런 선배를 원합니다. 뭐, 착각이지 몰라도 저는 아마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 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의 선배 혹은 리더, 지도자 또는 그들의 가장 정말 스피처를 파다가 되어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고 그래도 여기서 기도하다가 우리 터야 기도하다가 어떤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착각일지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착각이면 빨리 벗어나게 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어떤데 내가 선교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고 싶다. 어떤 사람 나보다 10살, 15살 더 먹은 사람도 있는데 안타깝거든요. 나는 가서 살아내지 못하는데 거기서 살면서 견뎌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7번이라도 절하고 싶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런 좀 미숙한 면이 있고 어떤 다른 면들이 있다는 또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담으시고 문제고 내가 감사할 문제. 내가 더 포기해주고 더 감사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단목사한테 많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겠지만 그래서 더 위대한 목사님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시죠 보면 그리고 지금 벌써 제가 다른 여러 세계의 목회자들 그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한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잘하시고 이때 잘하시고 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때 잘하시고 아시겠죠? 네.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벌어져서 당연히 기회를 놓칠 수 있나봐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다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본문 얘기는 더 못했는데 한 가지만 합시다. 이제 그래도 우리 이전 교단이 확실하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독교사에 또 인류 역사에 막강한 공헌을 세웠다 하는 부분이 귀신입니다. 귀신의 정책이 이렇게 장난하게 들었어요. 물론 초대교 때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찌됐든 차츰차츰 다 숨어버려서 이제는 너무도 귀신의 정체를 모르는 꼬리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보통 뭐라고 통일하고 있어요? 타락한 전자라고 여기저기 성경 구조를 맞춰대서 타락한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또 있어도 죽음의 영안 나가라 어떤 영안 나가라 얼마나 참 안타깝죠. 그 능력을
그 많은 능력을 10년씩 다 발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기에 대한 정체가 우선 맹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반감되잖아요. 녹화장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신 것은 정말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어쨌든 우리는 그 대략교 안에서 펼친 것은 이렇게 확실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고, 모든 병에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의 배후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았죠. 예전에 제가 에티오피아 가다가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저녁까지 가요. 오케이. 그 하루가 완전히 나가는 거죠.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그걸 내가 축사할 생각을 못했지 하고, 비행기 안에서 계속 나가라. 처음에는 별 되게 없어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1시간, 30분, 1시간 정도 하니까 뭔가 쉬어내기 시작하고, 한 2시간인가 몇 시간 하니까 정말 이제 살 것 같아요. 네? 살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요번에도 이쪽 하는데 뭔가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목도 뻐근하고, 내가 그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과의 이 친교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정말 이거를 빨리 벗어나게 주시라고. 머리도 좀 이상하고 눈도 그렇고 그럼 또 목도 자동적으로 그렇고 패턴이거든요. 그 가만 놔두면 하루 종일 간단 말이죠. 하루 종일 그날 자고 나서야 대처하기를. 갑자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쫓으면서 깨끗하게 나왔으니까 딱 깨끗해지죠. 우리 저기 김하성 교사님은 왜 간증 안 했어요? 저기 밀라노에 가서 저 사람한테 그냥 헤맸어요. 예?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새파래졌는지 아유 그냥 매를 못 치고 혼자 있을 때 더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 목사님 그 성교사 목사님 특별히까지 이 사람은 며칠 있다가 호텔에 더 묵고 나만 그냥 못 가. 저렇게 내려가면 비행기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 비행기에서. 그걸 물어봐세요. 더 여기 있을래? 아니면 같이 가냐? 그리고 이제 축사해주고, 기도해주고, 축사도 그냥 앉아서 먹고, 서서 이렇게 그거 아주 준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막 아주 죽다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김하성 회장님, 그렇죠? 근데 입 딱 씻고 간직도 안 했나 봐.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또 막 나중에 또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이 얘는 한번 고쳐줘도 그 다음에 입을 딱 씻어 섭섭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억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기억.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보면 지나가리라,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아버지 저거 왜 저거 왜 바른 거야? 뭐 이렇게 갖고서 그럼 그때도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한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그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였어요? 예수의 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우리 귀신의 정체를 이렇게 확실하게 죽은 자의 영이라는 것, 혼백이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고,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것, 네? 그걸 드러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정말 베레아의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을 때는 노벨상 100개 줘도 부족하다. 100개 줘도 부족하다. 그렇게 직접 글을 써서 낸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전문가가 뭘 알아봐요? 전문가가 전문가를 알아보듯이 이게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문제가 된 건 문제가 된다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귀신을 알았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지금 기독교가 우습게 된 것이 부활의 증거일 거예요. 부활의 얘기 많이 들었죠. 이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동네의 기독교는 칼빈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장로교고 침례교나 감리교도 많이 받았죠. 칼빈교 예정론, 예정론의 피해 한 번 보는 영원한 권 이런 완전히 얼빠진 소리 한 번 보는 영원한 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돼버렸단 말이죠. 또 신자가 죽으면은 어디 갔다? 천국 갔고 불신자가 죽으면 이미 지옥 갔다 하니까 지옥 간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돼서 나타나냐 말이죠.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일 거였어요. 천국에 있는데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만 강조하고 또 몸의 부활이라니까 몸의 부활이라니까 어때요? 자꾸 몸의 부활이라니까 이 몸이 부활하는 거 이거 생각하고 이것밖에 생각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어떤 세계적인 대가가 설명하는 것도 보니까 이 몸은 나중에 구원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단 말이죠. 이게 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혼과 영과 육이 있어서 혼, 혼백, 인격 있어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이 영에 실려서 귀신이요. 혼이 영에 실려서 혼백 영혼을 좀 귀신에 맞게끔 해석하면 죽은 영혼 페라다스에 가지 못한 영혼 그 혼백 죽은 혼백 영혼 귀신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다면 파라다이스를 천국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이제 천국의 일원인데 죽은 크리스천들이 쉬고 있는 곳이 이 낙원이며 산 아직 살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아멘. 이렇게 말을 마치리라 확신합니다. 아주 감이 따로 재미있어요. 제가 다른 위대한 세계의 목회자들이나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너무 잘 알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도에서 이게 또 강조했는데 여러분도 들었지만 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함께 사시면 내 안에 이거 모르면 너는 낙제한 거다. 그래서 십삼장 보죠. 그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누라와 함께 살고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고 다 알죠? 예? 알아요 몰라요? 경상의 장애님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내 딸하고 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 내 딸하고 내가 같이 사나?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런 것처럼 아니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확실하냐 말이죠. 이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지. 그래서 이걸 자꾸 가르쳐드린 거죠. 내 안에서 하시면 그는 나와 함께 사시는데 영원 14절 26절처럼 그는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보혜사라는 것이 헬퍼 나를 도우시며 또 다른 말로는 헬퍼기도 하고 컴포터 이 뭐라 그래요? 위로자고 또 카운슬러 여기 전재윤 카운슬러 뭐예요? 상담자 그는 나를 가르치시며 같이 살고 도우시며 같이 살고 위로하며 같이 살고 또 상담해 주시면서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어요?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는 나를 지도, 인도, 가이드 하시면서 같이 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 하시면서 같이 살고 또 장래일을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같이 살고 리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면서 같이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증거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같이 살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내가 왜 신나는가, 내가 왜 신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참 감사하고 또 유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언제나 어디서나 감옥에서라도 왜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생각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이 생각나게 할 때 생각나게 할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역으로 듣는 거죠. 네. 확실하게 또렷하게 생각나게 하시면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때는 제가 또 거기 가지 마라. 내가 분명히 우리말로 하면은 분명히 말하겠는데 거기 가지 말라 전달해. 그다음에 또 기도해. 또 너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 세 번째 말로 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성령께서 가지 말라 하셨으니까 나는 한 번 갖고 안 되고 또 세 번이나 이렇게 하셨으니까 못 간다. 그래서 당분간 기다렸다가 또 지시를 성령 다음 지시를 기다리자. 기다리자. 어서 오늘 남대 목사님이 아시고 베네수엘라 지도들이 아시고 그러면 이제 3월달 좀 비냐 그때 언제 또 이렇게 와봐라 제안을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면 혼자지 말고 지금 이때다 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성령과 소통을 하세요. 소통 사귀시고 대화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톡톡톡 말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 소통이 대화가 있고 펠로우십 아멘. 나는 혼자서 며칠 있어도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와요? 힘이죠? 외롭죠? 아니 왜? 왜 안 내려와요? 그죠? 성령이 나와 치우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사귀주시니까 네? 성령이 여러분 앉으세요. 성령이 마지막입니다. 성령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직접 자기들도 이적을 행하고 한 그런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니라 가끔밖에 안 나타나시니까 구하신 것도 돌아갑니다. 변하지 못했어요. 변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이 마지막 성령이 네? 성령과의 이 기회를 드세요. 소통하시면 좋습니다. 일어나셔서 가까이 또 합시다. 하나님 앞에